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2월 21일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지 상상해 보곤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봉사하는 좋은 정치인이, 다른 이에게 영감을 주는 훌륭한 예술가가, 또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과학자도 될 수 있겠지요. 그런가 하면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에 따뜻함을 전하는 평범한 시민으로 성장할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아이들 안에는 씨앗처럼 심겨진 하느님의 계획이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지리라 믿습니다. 비단 아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잉태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어 갑니다. 그러기에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성탄 사건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신비롭게 재현됩니다. 그렇게 성탄은 2000여 년 전 일어난 일임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신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잉태된 하느님의 계획을 깨닫고 잘 돌보아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떤 계획을 품고 있습니까? 글라레 선교 수도회 박재영 미카엘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